여행 유관순. 학생, 서울에서 일어난 3.1운동이 그렇게 대단했어? 네, 서울의 광장이며 길거리, 동네 골목골목마다 학생, 주민 할 것 없이 조선 사람이면 죄다 나왔죠. 한 손엔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쳐댔죠. 그 못된 일본군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일본군들이 아무리 총을 쏴대고 칼을 휘둘러도 우린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독립의지가 그깟 총칼에 물러서려고. 독립운동을 멈춰선 안 돼요. 일본에게 빼앗긴 우리나라를 되찾아야 돼요. 일본에게 우리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 이 마을은 걱정하지 마. 당연히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렇지. 네, 모두들 고맙습니다. 때는 음력 3월 1일, 내일 모레예요. 내일 밤 12시 매봉산 봉화대에 불을 붙일게요. 그 신호를 보시고 뜻이 변치 않으셨다면 이 마을 봉화대에 불을 붙여주세요. 됐다. 캄캄하네. 저거지 마자. 아저씨. 아시아. 대한민국 1919년 천안. 이야! 한국이다! 우와! 한국이라니! 너무 반가워요! 정말! 어떤 위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기! 어떤 누나가 오는데요? 저기요! 누나! 깜짝이야! 일본군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죄송해요. 아니야, 아니야. 도둑이 제발자라서 그렇지 뭐. 그런 게 있어. 너희 왜 여기에 있니? 우린 위인을 찾으러 왔어요. 위인? 내가 나중에 찾는 걸 도와줄게. 자자, 지금은 우선 우리 집으로 가자. 밤이라고. 우리 집보다 더 지저분하다. 아, 태극기를 만들던 중이어서. 태극기를 이렇게나 많이 만들었어요? 독립운동을 할 때 사람들한테 나눠줄 거야. 독립운동? 그래, 지금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지만 우리 민족이 얼마나 하나가 되어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싶어하는지 일본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거야. 얼마 전 3.1운동처럼 내일 모레 큰 만세운동이 일어날 거야. 도토리 박사님한테 들었었는데 일본한테 나라를 뺏긴 적이 있었다고. 그렇다면 저희가 태극기 만드는 걸 도울게요. 그래준다면 너무 고맙지. 자, 내가 만든 거랑 똑같이 만들어야 돼. 태극, 우리 민족의 조화와 발전을 의미해. 건, 하늘을 뜻해. 곤, 땅을 뜻해. 감, 달과 물을 뜻해. 리, 해와 불을 뜻해. 태극, 우리 민족의 조화와 발전을 의미해. 건, 하늘을 뜻해. 곤, 땅을 뜻해. 감, 달과 물을 뜻해. 리, 해와 불을 뜻해. 태극, 우리 민족의 조화와 발전을 의미해. 건, 하늘을 뜻해. 곤, 땅을 뜻해. 감, 달과 물을 뜻해.
리, 해와 불을 뜻해. 태극기는 평화를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담은 흰 기에 하늘, 땅과 같이 영원하고 해와 달같이 빛나서 조화를 이루자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 오, 태극기 잘 만드는데. 근데 누나 이름이 뭐예요? 나? 관순이 누나. 유관순 누나라고 불러줘. 관순이 누나? 어? 유관순? 유관순 누나 노래도 있는데. 여기가 아우르장터야. 내일 이곳에서 천지를 뒤흔들 만세운동이 일어날 거야. 여기구나. 어서 가자. 우리 저 매봉산 봉우리까지 올라가야 돼. 네, 저기까지 언제 올라가야 해?